최근 애플이 자랑하는 최신의 칩셋 3나노 공정에 M4 칩셋을 탑재한 아이패드 프로가 출시되면서 항상 새로운 칩셋을 우선 탑재하는 선택을 받았던 맥북이 노트북 시장 침체로 인해서 이제 밀리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노트북 시장은 지난 2년 동안 상당한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2024년 1분기부터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복세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근본적인 요소는 무엇보다 AI 기능의 기대감으로 시장에서는 관측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경우에도 이제 다음 달이면 iOS 18 발표를 시작으로 애플의 AI 기능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M4 칩셋을 탑재하고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아이패드 프로가 관련 기능의 최우선적인 혜택을 받게 될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맥북 시리즈는 버려지는 것일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애플이 맥북 시리즈의 역대급 변화를 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애플이 20인치 폴더블 맥북을 준비한다는 소식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원래 접히는 맥북의 폴더블 소식이 의아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폴더블 아이폰 소식과 함께 폴더블 아이패드 관련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관련 렌더링 자료들이 많이 나오면서 시장의 기대감도 높아졌는데요. 폴더블 맥북은 처음 소식을 접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소식은 지난 2012년 12월 처음 나온 소식인데요. 당시에는 국내에 애플페이 성사 여부에 관한 이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해당 소식이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정보가 관심사로 집중되는 이유는 최근 민츠거가 블로그를 통해서 공개한 내용 때문입니다. 이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해당 폴더블 맥북 패널은 LG 디스플레이에서 독점 공급을 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최근 아이패드 프로 시리즈 13인치 모델을 수령하신 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LG 디스플레이의 제품 완성도가 놀랍도록 향상되었습니다. 충분히 애플 입장에서는 이제 LG 디스플레이와 독점 협업할 수 있는 단계에 왔다고 보입니다. 패널 사이즈는 20인치와 18.8인치 두 가지 패널 중에서 적용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패널 사이즈를 노트북에 적용하는 것으로 고려하면 대략 14인치와 15인치의 사이즈인 것으로 업계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의 생산은 2025년 말에서 2026년 상반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디스플레이 전문가 로스형에 따르면 해당 패널은 18.8인치 패널 적용이 더욱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이는 무엇보다 가격이 더욱 저렴하기 때문인데 애플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주름이 없는 폴더블 패널의 경우 공급 가격의 압박이 상당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원가를 낮추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라고 시장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으로 역시 가장 높은 관심을 갖게 만드는 부분은 바로 디자인인데요. 민치고의 경우 해당 디자인이 올 스크린 디자인으로 탑재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애플의 진성 맥북 유저들은 키보드 감에 매우 민감하고 또 새로운 버터플라이 키보드를 적용했을 때 상당수의 유저들이 키감이 별로라는 판단으로 리턴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키보드는 물리 키보드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렌더링 자료들이 점점 나오고 있는데요. 애플의 폴더블 맥북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스턴에서 뷰트나인이었습니다.